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곽명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팟캐스트 소소한 책수다 진행하고 있고요. 영화와 공연 관련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권혜요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감독님과 배우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참으시면 안 계셔가지고 2시간 지났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인사한 사람은 이현우 감독님이고요. 네, 고려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그 행사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현우 감독님과 권혜호 배우님께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요. 그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그 객석 계신 관객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해 주시는 관객분에게는 배우들의 친필 사인이 있는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수량이 4개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손을 들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4분만 질문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시간 허락하는 대로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전작이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북이 달린다. 네, 거북이 달린다도 충남, 그때는 충남 예산이 배경이셨죠. 이 영화도 충남이 배경인 영화인데요. 감독님께서는 실제로 그 중학생 때까지 그 까만색 교복을 입으셨던 분인데, 실제 직접 각본까지 쓰셨어요. 본인의 경험담이 좀 녹아 있는데 좀 어디까지가 좀 경험담이 좀 녹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담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거 있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충청도 영화를 두 편 정도 이어서 하다 보니까요, 충청도 전문 감독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데, 저는 한 살 때 그 온양이라는 데 이제 지금 아산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한 살 때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저희 그 부모님들이 다 그쪽 충청도 분들이라서 그쪽 정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아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생활은 그 이쪽 서울에서 했고요. 질문이 뭐였죠? 아, 경험담. 저는 이제 카메라 뒤쪽에 있는 사람이라 카메라 앞에 있으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경험담은 이 얘기는 뭐 저의 경험담보다는 이제 저희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놀러 가가지고 옛날 얘기하다가, 그때 꼭 우리보다 그 학교 다닐 때도 좀 이렇게 우리보다 성장이 빠른 애들이 있었거든요. 수염도 좀 일찍 나고 좀 이렇게 키도 크고 좀 그쪽 성적으로 좀 해박하고 좀 그런 놈들은 요즘 뭐 하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강준길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봤고요. 여기에 경험담은 뭐 옆 학교 일진, 그때는 대빵이라고 했는데 일진 여자가 저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아니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나이도 옛날에는 좀 샤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는데 되게 이뻤어요. 되게 이뻤는데 왜 그 여자랑 안 됐냐면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를.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라든지 동네 깡병들이 다 걔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걔를 사귀는 순간 저는 온전하게 살지 못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거부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자취방 이런 데서 친구가 하숙을 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괜히 망해서 둘이 잠깐 있었던 있었거든요. 한 20분 정도. 근데 그때 굉장히 공포였어요. 공포였는데. 네, 하여튼 그 정도 경험담이죠. 그 정도. 네, 네. 네, 인기 만점에 네. 감독님이셨습니다. 그 권혜호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권혜호 배우님께서 지금 데뷔 후 처음으로 사투리 연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이셨구나.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연극계에서 이제 올해 활동하셨는데 연극계에서는 주로 맡으신 캐릭터가 뭐 교수나 선생 아니면 의사 이런 역을 주로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그 중기 아버지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뭐 사투리 준비부터 시작해서 좀 어떤 캐릭터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준비한 거 없고요. 그 충청도라는 지역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아시겠죠? 충청남북도가 있지 않습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으로 시작해서 위쪽으로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경북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했더래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강원도 사투리 또 저쪽 가면 충북 사투리 같기도 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말 다 달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어색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가끔 충청도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묘한 능청스러운 해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침 뚝 대고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영화 찍을 때는 부담이었는데 영화 끝나고 나니까 저는 대려 이렇게 재밌어졌어요. 왜냐면 영화 끝나고 나니까 입에 붙어요. 한겨? 밥 먹은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뭐 준비한 건 별로 없고요. 배우라는 일이 그렇습니다. 뭐 준비의 영역과 보여지는 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재밌게 그 순간 재밌게 했었으면 하는 건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현우 감독이 인기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다. 네, 다음에 그럼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달린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캐릭터 이름이 이제 필성 캐릭터도 그렇고 이 피끓는 청춘의 중기 캐릭터도 그렇고 공통점이 강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끈질김 같은 게 있어요. 그 거북이 달린다의 그 김윤석 씨 같은 경우에도 그 강자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이 영화에서도 중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충남 분들의 정서이신지 아니면 감독님 스스로의 그런 성격이 좀 반영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기 나오는 강준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조필성이라는 형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공의 인물적인 냄새보다는 좀 저는 원래 이렇게 영화 처음 시나리오 쓰고 캐릭터를 구축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사람이 현실에도 존재할 법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 조필성이라는 사람과 강준기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아 참고로 그 저는 이름 질 때 꼭 그 좀 거기 뜻을 좀 하는데요. 조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천영화에서 망했거든요. 옛날에 이사이사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제가 남의 책을 안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번 망한 감독이라서 이번에 성공하자 그래서 필히 성공하겠다 그래서 조필성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 영화가 좀 잘 됐죠. 그래서 그리고 강준길이라는 애는 우리 아버지 친구 이름이에요. 아버지 친구 이름인데 아버지 친구인데 굉장히 준길이보다 더 날라리였던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 그러니까 뭐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그런 자기가 어떤 상황에 몰리면 한번 그런 또 초유의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한 번씩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감독님께서도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기 권희호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현우 감독님께서는 그 촬영을 오래 안 하신다 그래요. 테이크를 한 많이 가봐야 한 세 번 정도 가시고 또 배우들에게 모니터를 좀 안 보여줘가지고 좀 그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들은 내가 어떻게 연기했는지 되게 답답함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권혜호 배우님께서는 이러한 감독님의 어떤 그 연출 스타일, 연기 스타일에 대해, 연기 지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일 궁금한 게 그 촬영을 할 때 모니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 어떤 누구도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촬영을 해놨던 것이 불과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영화 현장이 됐든 드라마 촬영 현장이 됐든. 근데 지금은 익숙해지다 보니까 누구나 다 뭘 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일지 몰라도 이번에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현우 감독님께서는 현장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실제 인간들을 앞에서 눈으로 보면서,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표현을 보면서 오케이 컷을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굉장히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원래 모니터로 달려가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사실은 기뻤어요. 왜냐하면 창작이라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꿈꾸는 일을 갖다 표현하는 일이라면은 그 기대도 다 각자가 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서로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역시 내가 컷한 순간 믿고 컷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모니터 앞에서 장단점이 꼭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테이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좀 집중력을 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오랜만에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현장의 촬영은 스케치되는 것이 너무 많이 그 대중들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찍는지 흔히 아시죠? 이렇게 투샷 찍고 원샷 찍고 풀샷 찍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상상한 일들을 갖다가 온전히 한 번에 가는 그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러신 관객분들께서 상당히 재미있어 하시면서 지금 예, 들은 거를 제가 예, 리액션을 제가 봤습니다. 감독님께 캐스팅에 좀 본인의 좀 원칙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북이 달린 데 김인석 씨 캐스팅 같은 경우는 그 전작의 타짜, 뭐 천하장사 마돈나, 추격자 이런 영화들 좀 센 역할이었는데 좀 시골에 형사를 맡기셨고, 이번에 이종석 씨도 좀 멋있는 캐릭터를 많이 맡으신 분인데 여기서 카사노바 캐릭터를 맡기신 거고, 그 다음에 박보영 씨도 일진 역할을 맡으시고, 이렇게 보면 감독님께서는 좀 뭐 좀 반전이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그 배우에 알고 있는 이미지의 좀 다른 면을 좀 캐치내시려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캐스팅하실 때 본인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뭐 저는 거북이 달리다 때도 사실은 견미리 선배를 캐스팅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냐면 시골 형사 와이프인데 그렇게 예쁘장한 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옛날에 예뻤는데 그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찌그러들었다라는 어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검사라고 해서 만나보면 정말 TV에서 나오는 그 금태환경이 이렇게 2대8 가르마하고 그런 사람만 검찰청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막
범죄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전형적인 캐스팅,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니면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캐스팅하는 게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종석 배우 같은 경우는, 너의 목소리 전에 만났어요. 전에 학교 끝나고, 난 그 배우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코리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언론에 나가는 건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네이버에 공개가. 아, 그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 코리아 이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종석이랑 배우를 사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 이종석 팬들 공개 네. 드시고 말씀해주세요. 근데 좋아했죠. 근데 좋아했는데. 근데 하여간 별로 몰랐어요. 이종석 관계도 잘 모르는데 누가 아 이종석이랑 배우 어때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줬는데 옛날에 얘 어디 시트콤에서만 본 것 같더라고 얘를. 그래가지고 그래 만나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책을 먼저 줬죠. 책을 먼저 줬는데 근데 사실은 종석이 전에 죄송합니다 종석이라고 해서 이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종석 씨라고 종석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종석군이 누군지 사실 몰랐는데 누가 이제 시나리오를 막 읽고 싶다라도 줬어요 종석군을. 그랬더니 얘가 한 3일만에 저를 만나자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배우들한테 몇 명 갔었어요. 근데 다 까였어요. 왜냐면은 좀 망가지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잘생긴 배우들 이런 거 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거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래 종석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얘가 한 3일만에 저를 만났는데 삼청동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가 잘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 담배를 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종석이 들어오는데 감독을 처음에 만나러 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잘 입고 나오잖아요. 자기 멋있게. 근데 배기 바지에 이렇게 딱 붙는 배기 바지에다가 헐렁한 티셔츠에다 쪼리를 신고 나온 거예요. 종석이는 그게 잘 입고 나온 거예요. 아 그게 멋인가요?